팬부터 한번 보죠. 딱 저렴한적인 9% 돌격이구나. 무기는 이제 추억 마력이고. 전형적인 먼치의 유니온 템 세팅인데. 세트 구성만 딱 되어 있네. 젠 백업은 하는 중이고. 경험치 링크하고 아주 기본적인 것도 배우고 있구만. 이제 들릴 거. 여보세요? 아, 네네. 아. 네. 하루에 평균적으로 한 4시간씩 할수 있겠군요. 평균적으로 보면 네. 표준. 네. 한 달에 열심히 했더니 버는 매소 한 20억 정도 되고, 맞죠? 네. 현재 자산이 얼마나 있죠? 지금 4억 보이는 정도 있습니다. 4억 5천이 전 재산인 거죠. 네. 카루타를 잡으면 된다는 게 최종 목표입니까, 현재? 현재까지의 목표는 카루타를 잡고 있는 것이죠, 그죠? 이때가 아이템이 굉장히 애매할 단계인데, 예를 들자면은, 에디셔널 공식 달기도 좀 그렇고, 그죠? 그렇다, 수업도 애매하고. 나라면, 보조무기의 젠팩업? 젠팩업도 그 아직 세 줄이 한 개밖에 안 나와가지고 어차피 뭐 젠팩업이야 계속 뽑아놓고서는 세줄 나왔을 때다 붙이면 되잖아, 그죠? 네. 이중 3코? 이중 3코 하시려고요? 네. 3중 3코 하는 게 낫지 않나요? 아, 그런가요? 똑같은 거 3개, 2개로 3개 강화 다 올리시려고 하는 거 아니에요? 25레벨? 네. 그건 좀 많이 들어가서 3개로 하시는 게 좋긴 할것 같아요. 많이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. 15, 15, 15만 찍으면은 레벨 올라가면은 그게 좀 싸게 할수 있죠. 카벨 잡으면 피 얼마나 달아요? 한 400억 깎았습니다. 뭐라고요? 400억 깎았어요. 400억. 400억이 나온다고요? 네. 400억이요? 격파를 했을 때. 아, 적발을, 카벨 피가 몇이에요? 4천억 아닌가요? 10% 딜 했습니까? 네. 몇분 동안 10% 딜했죠? 그때 한 10분 안 걸린 것 같아요. 보스를 자기가 때렸을 때 데미지가 몇 천만 정도 나옵니까? 1000만 이상. 아니, 요 정도면 잡지 않나? 어렵나요, 보스 잡는 거? 나도 이렇게 잡아본 적이 없어가지고. 될것 같은데? 한 대만 때려볼까? 연습 모드도 채널 맞춰서 들어가야 되나? 키가 뭘로 돼 있는 거지? 알트 점프시군요. 네.
오케이. 킹능성 봤습니다. 충분하다. 충분하다. 감사합니까? 아, 네네. 보조무기 바꾸고. 제가 뭐 얘기해줬지요? 그. 보조무기 바꾸고 잼백업 그 거제랑... 하면 될 것 같아요. 그럼 제가 하면 될까요? 아, 그거야. 이제 연습을 해야죠. 네. 내가 보기에는 유니크짜리 좀 써야 될 것 같고. 네. 반지는 이벤트 반지 못 끼나요? 그 SS급 주얼리 하나. 다른 건 왜 안 만들었어요? 아, 저 이번 그 야시장 때 딱 시작해가지고. 아. 젠 백업하고 요거 키우고 뭐 이제 크리가 100이 아니잖아요, 그죠? 네. 크리티컬 올릴 수 있는 유니온 링크 같은 거 키워주면은 더 잡기 쉬워지지 않을까 싶어요. 네. 현재 뭐 보공이나 방문이나 크리 이런 게 필요하다 보니까 그런 거 키워주는 게 좋긴 하죠. 그 정도? 그렇게밖에는 못할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는 그럴 것 같아. 보조 바꾸고 나면은 20억씩인데 저라면은 차라리 이미 템이 애매하거든요. 사냥은 해야 되잖아요, 그죠? 네. 무기 보조를 차라리 공포 위주로 세팅을 해놓고, 네. 이제, 아, 이 정도면 좀 사냥할 만하다 싶으면 이제 그때부터는 이제 17성짜리 아이템을 조금씩 사오는 게 제일 마음 편할 것 같아. 또, 궁금한 거 없습니까? 네, 이제, 이제 궁금한 거 없습니다. 아, 저 이제 나가면 되나요? 네. 아, 네네, 알겠습니다. 예. 감사합니다.